입폐지,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 의무와 책임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먼저 금지행위 1절 금지행위. 예,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 우리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11번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11번에 있는데 개공 등의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말하고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우리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가 있는데 까만 별표 1에 보면 개공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공 등이 5개가 있습니다. 개공 등의 결격사유, 이중소속 금지,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금지행위,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은 개업공개사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지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남 소개시키는 것을 직업을 해야 되지 자기가 직접 집장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업자, 건물주면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해도 되겠죠? 그러나 매매업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와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 아니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또는 실비 초과 징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됩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가 아닌 컨설팅 수수료, 분양대행 수수료, 권리금 알선 수수료 이런 건 중개보수가 아니죠.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삿짐 센터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많이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비인데 실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 실비는 받아도 된다. 만약에 제주도에 땅 보러 갔으면 비행기값 받아도 됩니다. 실제 들어간 비용은.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는데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다. 미수범에 그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보수 초과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중개보수약정이 초과 부분 무효지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아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거짓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거짓말, 행동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거래 금액을 속이는 것도 거짓된 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받아달라는 것보다 더 비싸게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요 네 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 청약예금통장, 청약보금통장, 주택상환사채, 철거민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이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도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우리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금지 행위입니다. 쌍방 대리.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실장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중개도 되죠. 개업 공개사 등이 아니거든요. 배우자나 애인은. 근데 실장은 개업 공개사 등에 해당되죠. 그래서 개업 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임대를 업으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임대업을 하더라도 의뢰인한테 직접 임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직접 거래는 단 한 번만 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쌍방 대리 안 됩니다.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일방 대리는 가능한데 쌍방 대리는 안 된다. 민법에서도 원칙은 쌍방 대리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쌍방 대리가 가능하죠. 민법에서는. 근데 우리는 예외 없이 쌍방 대리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투기 조장.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입니다. 미등기 전매.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는 것 자체가 투기 조장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안 낸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잖아요. 남는 돈이 없어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자, 여기에 추가로 올해 신설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무소와 공동중개 제한, 소위 왕따시키는 것,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런 게 있죠. 이런 비회원업소와 공동중개 제한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런데 10번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8번하고 똑같아요. 8번하고 똑같은데 단 10번은 뭐가 다르다? 누구든지. 8번은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 차이점이죠. 주가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은 이 누구든지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겠죠. 행정형벌은 받지만 행정처분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사유고요. 취소 안 되면 업무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9번까지만 해당이 되고 누구든지는 징역 벌금 대상은 되지만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요. 왜? 누구든지 아파트 분유회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경우는 등록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고 자격증도 없죠. 자격 취소, 자격정지 대상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는데 계략적인 내용을 다 했는데 44페이지 8번부터 신설됐다고요. 8번에 보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예를 들면 시세가 5억인데 이거 거짓으로 계약서 꾸미가지고 이거 한달 전에 7억에 거래됐다. 지금 급매로 6억에 나왔는데 빨리 사라. 이렇게 해서 6억에 사고 보니까 나중에 시세가 5억이면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44페이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게 소위 회원업소, 현업에서 지금 굉장히 이게 심합니다.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왕따 시키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비회원업소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런 행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시세 교란 행위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누구든지 네모하십시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를 누구를 겨냥하냐면 주로 입주자 커뮤니티, 아파트 분유회, 입주자 대표회 이런 분들 또는 밴드 운영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가로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특정개업공개사 즉그 용인 같은데 그렇게 한대요. 매물 가격 올려달라는 대로 분유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 주고요. 말안 들으면은 저중개업소는 이용하지 말자, 망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왕따시키는 거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읽어보면 다 알겠죠? 표시 광고라는 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는 지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네 군데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광고라는 표현이 있는 지문이. 이제 광고를 높게 광고를 유도해가지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그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요. 시세 5억밖에 안 하는데 7억으로 매물 올려라, 광고해라 이렇게 요구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가로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 다음에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게 바로 시세 교란 행위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45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아마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라고 치면 약 150건 정도가 접수돼서 수사 의뢰됐다고 나와 있어요. 곧 수사 결과를 아마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아파트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담합을 하기 때문에 입주하자마자 바로 두 배씩 올라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무래도 이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것들 파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물론 전자문서를 포함하고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피신고인, 피자 동그라미 입시오. 피. 신고를 당한 사람이 말이죠. 신고당한 사람, 고발인, 피고발인. 고발은 고발한 사람, 피고발인은 고발당한 사람. 피성년후견인,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피보험자, 피라는 말이 많습니다. 피부양자 이런 말도 요즘 많이 하죠. 부양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부양자, 부양하는 사람이 부양자죠. 자, 그 다음에 니언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디귿에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서면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민법에서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죠. 민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안을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기억에 보니까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니은의 신고인이 위 동그라미 2번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이거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리얼의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의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를 신고센터에서 종결할 수 있다고요. 계속 악의적으로 민원만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 가지고 계속해서.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며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예, 10일 이내죠.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자, 10일 우리 프린터 10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10일이 40번에 12번 신고센터 등록관청은 10일 이내 신고센터에 처리 결과 통보라고 되어 있죠. 40번에 12번 밑줄 치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및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역시 40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습니다. 40번에 동그라미 13번 밑줄 치놓으십시오. 40번에 13번 13번이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프린트에 10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46번 신고센터의 업무입니다. 양가로 2번 46번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을 하고요. 2번에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고센터의 업무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신고센터 업무 위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한국감정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동그라미 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출판에 적어놨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어놨죠. 그래서 이게 신고센터 이게 올해 신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담합하는 걸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쳐보셨어요. 약 150건 정도 지금 접수돼서 지금 수사 의뢰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신규 아파트가 이게 굉장히 신규 아파트가 심하고 기존의 아파트들도 좀 이런 게 특히 용인이나 이런 곳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인에서 혹시 인터넷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신문에 그렇게 난 걸 저는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저도 이걸 보니 이 분양받아 보니까 만약 분양금 팔고 나니까 바로 당태 처리하고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니까 담합하는 걸 적발하기 힘들죠. 외부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밴드 같은 것도 비공개 밴드 이런 걸 운영하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밝혀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제2절 개업공인계사 등의 기본윤리입니다. 기본윤리 개업공인계사와 소속공인계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관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준수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준수의무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품위 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의무고요.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 판례로서 인정되는 의무이며 비밀 준수는 개공 등에 해당되는 의무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품위를 손상했는지 이런 사례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품위 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 세 개는 중개 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 민법에는 선관 주의 의무가 있는데 명문 규정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로서 인정되는 선관 주의 의무는 어떤 개냐면 대표적으로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신분증,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까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등기필 정보 확인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죠.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판례로서만 인정되는 의무이다. 비밀 준수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우리 프린터 31번에 까만별표 1번에 개업공개사 등, 개공 등이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개공 등의 결격사유, 이중소속금지, 그 다음에 비밀준수의무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은 개업공개사 등, 그 다음에 까만별표 31번에 2번에 보면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그 다음에 인장등록, 그리고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것은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지금 프린터 31번에 까만별표 2번을 보고 있습니다. 자, 비밀준수 우리 교재를 보면 47페이지 2번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나 보조원은 비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면 X죠. 등에 있습니다. 등에 보조원도 포함입니다. 등은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면 X죠.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즉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이라도 누설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건물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이 건물을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X죠.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폐업해도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친고죄하고는 다르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못하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비밀준수 의무 이런 게 해당되고요.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를 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친고죄는 없고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 이런 게 친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누설했다 하더라도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는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입니다. 4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십시오.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밑줄 치십시오. 거래 당사자면 쌍방이죠. 외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 거래 당사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개업공개사에게 이대로 좀 적어주십시오. 대서, 대필, 대서만 해주시면 대서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개업공개사 명판 찍어주세요. 명판이 뭐냐면 행복공개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이게 명판이죠. 명판을 찍어달라 했어요.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반드시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은행에 들어가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 거래 당사자 직거래하면 대출을 못 받는다고요. 반드시 중개업소를 통해서 명판이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적어두는데 이게 가짜 임대인 임차인이어가지고 실제 전세자금 대출만 받아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개업공개사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 책임 있다 없다? 있다고요. 중개를 완성한 경우만 계약서를 작성해 줘야 하는데 중개 완성을 자기가 소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해주는데 이제 사고만 안 나면 상관없죠. 돈 받고. 근데 그렇게 사기꾼들한테 걸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럼 써줄 때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요? 차라리 돈 더 받고. 뭐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 썼다가 2년 후 재계약하고 이런 거는 그냥 써줘도 돼. 내가 중개한 거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써달라고 하면 정상적인 보수 다 받고 신분증 달라 해서 진짜 매도인이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등기사항 경영서 확인하고 등기필 정보 확인하고 해주는 거 가능하겠죠?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만 해줘버리다 보면 사고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고만 안 나면 뭐 돈 받은 게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가능은 한데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만약 사기꾼한테 걸리면. 뭐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 판례들을 보면 자꾸 법을 공부하면 무서워요. 사기 당한 것만 재판을 하니까. 저한테도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 연락이 와요. 옛날에 합격했던 분들이 오는데 보면 거의 다 사고 나가지고 연락 오는 게 많아요.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있다고요. 10만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다가 보니까 10만 분의 1이잖아요. 한 명 사고 날 확률이. 그 손해배상 나가는 게 1년에 한 100건 정도 나갑니다. 100건 해봐야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한 1000분의 1 정도 되겠네. 1000분의 1. 1000건 중에 한 건 정도 사고 날 수 있어요. 그 1년에 우리 계약 많이 해봐야 한 100건 정도, 100여 건 하거든요. 그럼 1000건이면 한 10년 하면 한 건 사고 날 확률이 있다고요. 잘못하면 대충대충 하다 보면. 뭐 대서를 해주면 이대로 적어달라는 대로 적어달라 해서 적어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주는 건 좋은데 확인을 해야 된다고.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그런 확인을 안 해가지고 만약 가짜 임차인이었다면 책임은 있다 이 말이에요. 2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고요. 이중계약서. 계약서 작성은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 동그라미 3번.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한다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양팡, 유명한 유튜버 양팡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계약서 다 써놓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깨려면 위약금을 원칙적으로는 물어야 된다고요. 계약서를 안 썼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됐다면 위약금 물어야 되죠. 근데 말로만 한 계약은 원래는 민법은 말로만 해도 되는데 나중에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문서로 계약서 썼다고 하면 계약금을 비록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지급해야 되고 계약 깨려면 위약금 물어야 된다고요.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가계약금도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됐다면 계약금 중 일부이고요.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 안 됐다면 그거는 뭐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8페이지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오늘도 법정 서식 없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거래계약서, 금인계약서, 중개보수영수증, 정정신청서 이런 거는 법정서식이 없다고 했죠?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시험에는 협회가, 시도이사가, 등록관청이 이렇게 주어받고서 시험에 낸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프린터 9번에 있는데 9가지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이 그 밖의 약정사항이 우리 서브노트에 있는 것하고 암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9번하고 순서가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서브노트는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하시니까 그냥 법조문에 있는 순서대로 했고, 우리 프린트 9번에는 제 암기 방식대로 해서 그래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그 밖의 약정 맨 마지막 9번에 있는 게 여기는 앞으로 와 있죠. 그 밖의 약정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오른쪽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 프린트 10번에 있죠.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 조한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년월일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 자 그 다음에 4번 계약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및 나머지는 다 또는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확인설명서만 있다. 나머지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이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책임자가. 그리고 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건 확인설명서도 똑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 나머지 서류에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직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모든 소속공인중개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존 의무입니다. 계약서 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종이문서를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 없다. 전자계약서 작성했으면 그 말입니다. 자, 보존해야 되는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존 의무. 보존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이것은 3년 보존이고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3년 보존. 나머지는 5년 보존인데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행정처분 관리 대장, 5년 보존입니다. 5년.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보존하는 것은 딱 6개입니다. 이것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 중개 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 보수 영수증은.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는데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고요. 자, 위반 시 제재가 있는데 이중이라는 말은 들어가는 것도 우리 프린터 53번에 보면 프린터 53번에 있는데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53번 표 밑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와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면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자격정지,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송하면 자격취소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은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고 법인의 경우 법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시 제재.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쌍방 교부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하거나 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2번, 3번은 똑같죠. 처벌규정이 계약서나 확인설명서 1번만 달라요. 그래서 1번을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다른 점을. 예, 옛날에는 개업공개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했는데 개정됐어요. 지금은 2014년도에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업무정지입니다. 옛날에 업무정지했는데 지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규정이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예, 완화됐어요. 돈으로 때우는 게 업무정지 6개월보다 더 완화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확인 설명 의무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받은 거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